혼란하는 날입니다. 뭐라 그러지? 이걸 성 장처성의 혼란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요즘 또 뭐라 그러지? 성 자기 결정이라 그러나? 성 본인들이 내 성은 무엇이다 정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날이야. 나는 이미 난 이미가 아니라 X발 난 그냥 남자야. 이미 정한 게 아니라 난 태어날 때 난 정해져 있었어. 근데 여기 놀기 위해서 나는 그러면 나는 오늘 내 나이를 내가 정하겠다 해서 오늘 루나 나이 1.70 나와서 나름 디테일 그냥 이것만 입으면 그러니까 기저귀까지 사실은 원래 기저귀만 하려고 그랬는데 좀 비 오 떠가지고 다들 개인 소장 하려고 내려달래 그래서 아니 그래서 디테일을 위해서 일단 안에 기저귀를 차고 애기 느낌 가끔 뭐 1년 중에 한 번 이렇게 뇌 빼고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뇌가 빠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름 다 즐기는 사람들이고 뭐 나도 애기랑 같이 나왔는데 애기 봐봐 애기 요거 때문에 또 댓글에서 난리 날 수 있을 거야. 애기를 뭐 그런데 데리고 가냐. 오늘은 그냥 축제 날이지. 아, 다 노는 날입니다. 노는 날. 자 감상하시죠. 오바마 미마마 미마마 뭐라고? 애들이 자기 보고 침뱉는 것 같잖아. 아니 이게 웃긴 게 자기들은 가슴 드러내고 꼬추 드러내고 있으면서 나를 더 신기해하는 게 나 왜 이렇게 웃겨. 그러니까 다른 류의 분장이야. 이게 바로 내 정체성의 혼란. 아 그것을 표현하는 거지. 아 이거 이겼다. 제일 그럼 허리 봐. 허리 허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감싸는 오늘 내 허리 나만 하지 않는다. 맛있나봐 내 허리가 다들 이렇게 여기 자연스럽다 되게 허리가 잘 만지는 허리를 보통 내가 만지는 역할인데 만져지는 역할 하니까 이런 기분이구나. 여기 이거 원래 내 건데 남자들 손이 되게 자연스러워. 다들 키가 있지. 저기 나 또 사진 찍고 싶은 사람이다. 사진 찍어 갈게. 와 포토 이거 오예 아마 이라잔 여기 이 친구가 선물로 줬어. 오 이게 왜 무지개지? 왜 무지개가 여러가지 색깔 정체성이. 야 그렇게 지금 핑크색이야. 지금 핑크색 차별하고 있고 지금 검은색도 차별하고 있고 하얀색도 차별하고 있고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아 맛은 오묘합니다. 먹어봐. 맛이 아래 앙헬. 내가 볼 땐 여기가 제일 핫한 존. 너무 핫해서 사람이 너무 많다. 미끼리 비올라 나 따먹고 싶어서. 아니 진짜예요 여기는 장난이 아니라. 나는 근데 나를 따먹고 싶어하는 눈으로 쳐다본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건 내가 매력있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쳐다봐도 돼. 아니 애들이 너무 나한테 축하를 던진가. 다들 여기 지금 카메라 뒤쪽으로 안 보이지? 사람들이 나 어떤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지. 근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맛있을 것 같아. 대한민국의 많은 솔로분들 모태 솔로 아다분들 이리로 오세요. 오늘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성인지 동성인지 모르겠지만 알고 뭐 어쨌든 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모든 건 경험이니까. 한국은 모르겠네. 아니 그냥 한글로 구글에 성소수자의 날이라고 치니까 5월 28일인 것 한글로 세계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이게 뜨는 거. 그래서 영어로 검색해봤어. Day of Gay 이렇게. 근데 오늘이 떠 6월 28일 스페인어로 Dia de Gay 치니까 오늘이 떠. 문화 차이? 문화 차이겠지. 정부에서 지원할 정도의 행사가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반대하지 않나 오히려 정부에서. 네 문화 차이 10년인가? 어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막 이렇게 막 머리 한글을 막고 이렇게 어디 단체들만 와가지고 우리가 뭔데 축제를 어떻게 하냐 막 이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아, 사실 뭐 아무 생각 없어요. 저는 제 인생에 정체성 혼란이 온 적도 없고 뭐 왔을 수도 있는데 몰랐을 수도 있고 아직은 내가 게일 수도 있고 근데
난 생각 안 하려고 그냥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할 분들이 생각해서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야. 어콘으로스 게이즈 노는데 게이 반대야. 여기는 뭐야? 반대하는 거 같지 않은데 표정들이. 싸우는 거야 이제? 아니 싸우는 거 같진 않은데. 이벤트인가 그냥? 애초에 말하는 애가 게이인데. 근데 왜 비시블레 저거 에이즈 비슷한 거 같아. 아 정부에서 HIV에 대해서 정부에다 말하는 거 같아. 에이즈 지원해달라고. 어쨌든 여기는 좀 전투 모드네. 정부에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거 같은데 여기는. 성적인 자유가 없으면 정부도 없다 뭐 이런 뜻. BTS? BTS? 우세 판데 BTS? It's okay? 아... 요거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BTS랑 트랜스젠더 서포트랑 왜 붙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 아 그냥 그 이미지를 갖고 오는 거야? 남자 아이돌끼리 어울리는 그 이미지를 지금 갖고 와서 여기다 붙인 거네. 우리 옛날 그것도 있었잖아. 팬티가 알아? 팬티? 팬티? 팬티. 팬티가 뭐야? 옛날 팬이 선택한 거? 팬티기라고 그 소설 쓰는 게 있었어. 아이돌도 뭐 아, 이 아이들아 이 아이들아 사귄다 이런 거 남자끼리? 와, 우와 시작하였어! 야 뭐야 이거! 아니 그냥 숫자간에 짊어버리네. 와우. 야 이거 진짜 맛있다. 가슴 먹어. 와. 야 근데 진짜 저거 충격이다. 저 그냥 가슴 드러낸 것보다 숫자간에 제일 충격이야. 와. 그냥 꽂히는데 이 새끼? 야 그냥 꽂히잖아. 그냥 꽂히네 쟤는. 와 야 씨 이거는 야 이거 모르기 이건 모르기지. 야 어우 강아지 강아지 움직여. 무지개로 엄습했어. 뭐야? 베로! 베르코! 베르코, 베르가? 돼지 아니야, 돼지? 돼지가! 꿀꿀! 뭐야, 너가? 와우! 야, 너무 얘긴데? ¿Cuántos días tiene? Tres días. ¡Tres días! 와 3일, 3일! 뭐야, 참이슬! 코레아노! 참이슬 뭐야, 이거? 예, 참이슬 뭡니까 이게 지금? 신났다 누나. 누나 나 춤춰. 이거 게이 아빠들이다. 게이 아빠들 우리 그룹. 여기 게이 아빠들 입양해서 아기 키우는 거. 이야 드래킹이라 드래킹? 보컬이네 쟤네는. 유명한 사람. 그렇지.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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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왔다. 이거 진짜 가슴인가 근데? 가짜인가? 와 이거 봐 이거 봐. 하나 둘 어이 미소가 이렇게 느낌 오지? 지금 여태까지 이 행사 내내 카메라 뒤에서 저 미소로 나를 다 쳐다보고 있었어. 근데 그걸 카메라 담지 못했지. 왜냐면 내가 더 담고 싶은 게 이쪽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나는 근데 좋다. 아 이제 여기는 평소부터 애초에 게이 클럽으로 유명한 곳이라서 오늘 아주 대목이죠 여기는. 벌써 앞에 감사했잖아요. 어 그러네. 이 친구들의 기운에 기가 빨려서 좀 커피를 마시면서 기운을 채워야 되겠어. 아 맛있어. 오빠 어디서 봤는데 포즈? 너 원빈 아니여. 장동건 원빈 현빈 차은우. 와우 저기 확대 누구 말하는지 알지? 아니 이게 좀 쌀쌀해져서 그런지 뭐 커피 마셔서 그런지 오줌 내렸네. 오줌 좀 싸고. 구경 어, 자, 주여 봐. 오케이. 자, 잠깐만, 오케이. 아. 뭐, 왜 웃어? 왜?
왜? 살짝 묵직해진 거. 왜? 잠깐만. 소리야, 뭐 노상 먹냐? 노상 먹냐? 길거리야. 아, 나 노상 방면은 맞는데. 야, 그럼 너 지금 어르신들, 어른 기자에 찬 어르신들 다 모욕하는 거야. 요실금 있는 우리 어른들 다 모욕하는 거라고. 우리 애기들, 어 저거 저거 저 찍어봐, 한 빼봐. 어떠? 아니 이렇게 막 시계 방향으로 막 돌리고 있었어. 어떠 어떠? 베시토 베시토? 꼬무 끼 베시토 넌데 아끼? 시? 오케이 시. 오케이 그러자 문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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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배수 문화가 있긴 한데 이렇게 볼로 배수하지 이렇게 입술을 오랜만에 봤네 남자 근데 왜 방탄을 봤어 아 나 오줌 싸지 이렇게 다들 나 오줌 싸겠다는데 이렇게 날 방해하는 거야. 어쨌든 이어서 말하지만 방류는 맞으나 저는 제 이동식 화장실에서 싼 겁니다. 또 내 자식의 마음을 또 알고 싶어서 실험해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에? 아 우리 해보고선 깨달은 게 뭐야. 아 정말 불편하겠다. 그리고 정말 편하겠다. 불편한 건 뭐야. 이거 찾다는 사실이 불편해. 하지만 편한 건 뭐야. 언제든 쌀 수 있구나. 그리고 여기가 우리나라 같잖아. 우리나라는 그냥 전철역 가거나 뭐 어디 카페 가면은 그냥 화장실 사용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는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여기 멕시코 여행할 때 팁을 드리자면은 화장실이 흔치 않아요. 혹은 화장실 사용하는데 5페소, 뭐 10페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400원에서 800원까지 내야 된단 말이죠. 심지어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행할 때 꼭 어른용 기저귀 하나씩 차고 다니는 거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 야, 이건 아무런 여행 유튜브도 이런 거 알려주지 않는다. 꿀팁. 어, 잠깐. 얘 이렇게 하는데 흔들흔들 하는데 출렁출렁. 썸네일 나왔다 자기야. 퀴어 축제 와서 쌌습니다. 또 노딱이네 스버. 아, 그러니까 노딱이라서 얘 수입도 잘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멤버십 많이 해주세요. 예. 와, 저기 봐봐. 브라질 삼바. 와, 삼바. 와. 야, 프로페셔널인데, 얘네들은? 와, 바로 정리. 여기, 제일 핫한 것, 바로 정리. 와, 바로 차로 청소해버리고 있어. 여기 바다, 요거를 바로 밀어야 합니다. 진짜 체계적이다. 나빠 뽀뽀? 아, 여기 뽀뽀? 여기 구독자들한테 뽀뽀? 아빠 뽀뽀 다시. 아. 이번 축제에서 내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 동성을 사랑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왜? 나 이거 뽀뽀를 받았잖아. 기분이 안 좋아. 찝찝해. 그 친구가 되게 진심이었어. 그래? 그러니까 이게 보였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쨌든 나는 호기심 있는 사람이고 뭐 어쨌든 뭐 뽀뽀하는 거 정도는 뭐 여기서 볼 뽀뽀하고 하니까 그래서 해 딱 했는데 유쾌하지 않고 계속 이 잔상이 남아 있는 거 보니까 나는 동성을 동성으로서 싫어하는 거야 내가. 어쨌든 그건 나 존중해줘요. 나는 이성애자야. 이만큼 내가 이게 실제로 싫어하는 만큼 좋아하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거지. 왜? 진짜로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게 대는 가능한 거고. 그래서 확실히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재밌지 않았어요? 난 재밌었어. 나는 재밌었고 이게 너무 재밌는 이유가 사람 한 명 한 명이 컨텐츠야. 이게 뭔가 어쨌든 뭐 성소수자 축제라는 걸 떠나서 그냥 재미있는 거야. 마치 우리가 스페인의 성지순례길을 굳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냥 걷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축제로서 너무 재밌어. 왜? 한 명 한 명이 다 컨텐츠더라고. 나 자체도 사람들에게 컨텐츠라서 막 사람들이 나보고 웃고 사진 찍자고 하고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뭐 아무쪼록 여러분 보시는 분들도 재밌었길 바라면서 이거 보시는 여... 네? 또 샀나 봐. 응? 또 하지 않았는데? 아닌데? 누나 맞아.